반갑습니다. 칼 만나는 TV입니다. 오늘 전화가 너무 좋은 전화가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 전화 자체가 저번주에는 이틀 정도 안 좋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. 남의 거라 하더라고요. 아, 멧돼지에 기름도 별로 없고 CR도 잘고 뭐 전화를 쓸면서도 잘면 뼈도 좀 연해야 되는데 뼈도 그렇게 연한 것도 아니고 억세고 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장사하면서 흥도 별로 안 나던데 오늘 저번 주 주말과 좋은 전화 들어오고 오늘도 정말 좋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. 지금 전라도 전화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전라도 전화가 CR이 굉장히 잘 답니다. 잡히는 게. 그러니까 뭐 초반에 큰 전화를 다 빼먹은 거죠. 잡아서. 그래서 이제 작은 전원만 잡혀서 오늘 들어온 전원은 저번 주말과 오늘 들어온 전원은 충청도권에서 잡힌 전원입니다. 아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전라도 전원 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시면 뭐 이 배돼지 살도 굉장히 좋고 뭐 이끼가 조금 안 좋다 할 뿐이지 사이즈랑 뭐 이래 보시면 그냥 딱 살이 쪘다는 게 보이죠. 전원 자체가 보시면 이런 전어는 작업하면 그냥 배에 기름이 꽉 차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 이제 배에 기름이 쫙 차 있죠. 다 기름이죠. 요 전어를 또 한번 오늘 맛있게 썰어 보겠습니다. 전어가 전라도, 충청도, 그 다음 남해권, 동해권, 이래 나뉘는데, 같은 바다인데도 이렇게 지금 우물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이런 녀석들은 전어 이 밤을 모아서 밤젓갈 담아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. 이 내장 쪽에도 기름이 다 차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 내장을 모아서 젓갈을 담았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아 지금은 굉장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런 기름차고 이런 녀석들이 특징이 또 뭐냐면 지금 이 전어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 큰 녀석들은 한 12마리, 11마리까지 1kg가 나갈 건데 이 녀석들 새꼬시를 쓸 때도 뼈가 엄청 연합니다. 저번주에 들어왔던 남해권 전어, 아, 마라도 전어라 하더라고요. 그쪽에서 잡힌 전어는, 아, 정말 기름도 없고, 뼈도 억세고, 사이즈도 작고, 안 좋더라고요. 거의 뭐 한 마리도 빠짐없이, 배돼지에 기름이 꽉 차 있습니다. 거의 뭐 보시면 보이시죠? 이 기름이 와 엄청납니다. 이 전부 다 기름입니다.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어값이 굉장히 쌉니다. 아마 전어 많이 파시는 분들은 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
지금 전원값이 조금 올라, 뭐 많은 중반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원차들이 서울 쪽으로 거의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. 서울 사람들이 서울 쪽에서 전원을 많이 소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할 때마다 서울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 쪽에서는 뭐 전화가 빵꾸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서울 쪽 사람들이 전화를 거의 소비를 안 하고 있어갖고 전화값이 오를 그 기미가 안 보인답니다. 온전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 서울 쪽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. 뭐 근데 또 서울 쪽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된다 하더라고요. 이 부산도 똑같습니다. 지금 온전 영향을 받는다는 업장도 있고 아 전혀 안 받는다는 업장도 있고 또 어떤 업장은 온전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뭐 미리 먹는 거 미리 뭐 소비자분들이 먹어서 더 바쁘다는 업장도 있고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. 저희 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. 온전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. 그 손님들이 오셔갖고 온전 이야기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전어를 잡아보면 우리가 전어 이제 이 척추랑 아가미를 딱 끊고 잠시만 놔둬도 이 녀석들이 사후 경직이 금방 옵니다. 그 이유는 뭐 이제 다른 고기처럼 이렇게 심해를 안 해서 그렇죠. 아 이제 신체 지매를 안 하기 때문에 사후 경직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사후 경직이 풀리면 또 금방 이 살이 풀리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어를 맛있게 드시는 추천하는 게 뭐 좋은 전어, 맛있는 전어를 골라서 드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잡아서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전어를 맛있게 드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전어를 한 접시 맛있게 썰어 보겠습니다. 한 접시 썰어 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는 전어입니다. 이게 뭐 이렇게 딱 저희 가게에 맛있는 전어가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주위의 가게에 제 주위 가게는 다 맛있는 전어가 들어왔다는 거죠. 이제 이 전어를 작업하실 때 세절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를 떠서 내릴 때 세절기를 쓰거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나오는지.
붙어 나오는 것 없이 굉장히 뭐 단점이라고는 굴기 조절, 이제 굴기 조절을 못한다 뿐이죠. 세절기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.5mm, 2mm 갖고 두 가지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2mm를 쓰고 있습니다. 1.5mm를 하면 뭐 도다리 같은 거 쇠꼬시를 내릴 때 으스러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가로로 썰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뱃살 부분이 질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,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인 게, 이 전어를 드시다가 질긴 부분은 뭐냐면, 여기 보시면 요 껍질입니다. 요 껍질. 등쪽 껍질. 요 껍질이 씹다 보면 이제 안 끊어지고 입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등쪽 껍질이 질긴 겁니다. 그래서 이 등쪽 껍질이 또 유난히 질긴 동바다 전어나 그런 전어 종류가 있죠. 그런 전어들은 우리가 쇠꼬시 썰듯이 이렇게 썰면 됩니다. 이렇게 짧게 썰어버리면 뭐 질긴 이유가 없죠. 코를 떠서 이렇게 짧게 썰어버리면. 하지만 지금 이런 전어는 껍질이 질기지가 않습니다. 기름도 굉장히 차있고. 그래서 이 뱃살 부분이 전혀 질기지 않습니다. 이 뱃살 부분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. 따로 썰면. 대신에 이제 기름 안 차고 삐짝 마른 전어들은 이 뱃살 부분에 살도 없고 뼈와 껍질밖에 없죠. 그래서 또 그 마른 전어, 안 좋은 전어는 이 뱃살 부분이, 뱃살 부분만 썰면 질기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걸어줍니다. 자, 이 쇠꼬시도 굉장히 이 칼 들어가는 느낌이 뼈가 무르다는 게 느껴집니다. 이래 좀 기름 찬 전어들은. 제가 이 쇠꼬시를 세절기에 내려봤거든요. 내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통 뭐 이래 바로 이렇게 내리시죠.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 중앙뼈가 하나도 안 끊어집니다. 중앙 척추뼈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써는 방향으로 내려봤는데, 이렇게 내리버리면 이 굵은 녀석들이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척추뼈 이쪽 좌우로 이 살이 으개집니다. 으개져서 칼로 썰리는 것보다 단면이 굉장히 더럽죠. 여기 보시면 다 으개졌죠. 특히 좀 사이즈 큰 전어들은 굉장히 많이 으개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쇠꼬시로 내릴 때는 좀 세절기에 내리는 게, 쇠꼬시는 세절기에 안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, 이래 생각도 듭니다. 살이 으개졌다는 거는 이제 조금 물러졌겠죠. 껍데기 벗기는 걸로. 정말 바쁜 업장에서는 세절기를 쓰셔도, 저는 뭐 세절기 이거를 좀 나쁘게 안 보는 게, 청소만 잘한다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.
마지막에 마칠 때 고압 호스로 쏘아버리시면 청소가 깨끗하게 됩니다. 솔로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바쁜 업장에서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해주기를 원하죠.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. 보세요. 또 가지고 가자. 네, 후자 하나 가져가자. 예. 어디서 드릴까요? 예. 전화 사서 드릴까요? 그냥 모르겠어요. 전화는 뭘 모르겠던데. 아, 그럼 저 전화 안 쓰고 주셔도 됩니다. 네. 자,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십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전화 1kg. 다 쓰러졌습니다. 12마리 들어갔으니까 대략 이제 오늘 크기로는 1kg가 되죠. 저는 반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